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런지 네. 저기를 왜 튜닝하지? 저렇게 튜닝하면 뭐가 바뀌지? 이런 생각. 여기를 왜 튜닝했지? 이건 왜 뒤집었지? 이런 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 튜닝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튜닝으로 안 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승차감도 개선되고 예. 또 우리가 개성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드레스업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네. 뭐 외모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재능도 업그레이드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까칠남이 매너남이 되고 와. 음치가 이승철이 되고 예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하체 서스펜션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시죠. 가시죠. 서스펜션이란 무엇일까? 또 어떤 역할을 할까? 자동차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 서스펜션은 사람의 다리에 해당된다. 즉, 차가 잘 달리고 코너를 돌고 잘 서는 힘은 바로 서스펜션의 영향. 자동차의 다리인 서스펜션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차체나 운전자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충격 완충 장치입니다. 서스펜션의 첫 번째 역할은 충격을 흡수하는 것.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도록 흡수하는 것은 물론 충격에 의해 일어나는 반작용 또한 최소로 줄이는 역할까지 한다. 특히 서스펜션은 자동차 하부에서 몸통 전체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또한 서스펜션은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에도 중요한 역할. 타이어를 노면에 확실하게 접지시키면서 쉽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스펜션은 타이어의 성능을 충분히 끌어내는 것은 물론 코너를 돌 때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서스펜션은 타이어를 노면에 잘 붙어있도록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작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타이어가 땅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스펜션은 자동차가 달릴 때의 충격 흡수는 물론 주행 성능과 승차감에까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이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브레이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조그만 장애물 하나를 빗겨가는데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서스펜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국내 최대의 튜닝 서스펜션 제조업체를 찾아간 카톡쇼.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의 튜닝 서스펜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튜닝 서스펜션들은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의 레이싱카에 장착되거나 해외로 수출까지 된다. 당신이 몰랐던 서스펜션,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의 도우미 이준명. 자, 드디어 완성품이 왔습니다. 야, 이게 멋진. 잠깐, 근데 이게 스프링이 가운데 들어가 있네. 스프링이 이제 차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밑에 이 받침대를 돌림에 따라 차고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 같아요. 차고는 이쪽 아래. 아, 이걸로. 네. 아하, 요게 이제 세팅의 비법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댐퍼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아. 여기에 여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오일의 흐름을 이걸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